안녕하세요. 코리안 버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뱅가드의 실수로 200 밀리언 달러, 2억 달러 가까이가 투자자들에게로 오히려 더 주어지게 됐다는 조금은 재미있는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고요. 또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위험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529 플랜에 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하는 저축과 투자 계좌가 되겠고요. 로스 IRA와 마찬가지로 세후 금액, 애프터 택스 금액을 이용하여서 529 계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29 계정 안에서 불안한 금액은 교육 목적으로 쓰게 될때 불안한 금액에 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에 따라서는 그 주에서 스폰서하는 529 플랜에 돈을 넣을 시에 추가로 세금 공제, 디덕션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는 주에서 529 플랜을 이용하게 될때 특정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는 여러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링크로 드리는 savingforcollege.com에서 529 플랜을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지도가 나오고요. 이 지도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사시는 주에서 529 플랜을 스폰서하는 회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 이외에 다른 보너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뱅가드 529 포트폴리오는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디비주얼 포트폴리오라고 하여서 S&P 500 펀드, 토탈 스탁 펀드, 그로스 펀드, 스탑 펀드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펀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고르는 그룹 되겠고요. 지난 10월 달에 529 플랜에서 새로 출시한 에이지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겟 리타이어먼트와 비슷한 의미로 타겟 인롤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해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들어놓으면 자동으로 그 나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0살에서 1살까지 아이들을 위해서는 영상을 찍는 2021년으로부터 17년 혹은 18년 동안 자라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빨간색, 즉 주식이 비중이 높고요. 자녀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채권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점점 더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는 날짜가 되면은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안정적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된 포트폴리오로 자동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에이지 베이스 포트폴리오 되겠습니다. 529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제가 지난 10월에 뱅가드 529을 가입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200 밀리언 달러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된 펀드는 바로 작년 10월에 새로 생성된 에이지 베이스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즐겨 찾는 모닝스타에 나온 기사가 되겠습니다. 뱅가드 미스앱. 미스앱은 실수, 사고가 되겠는데요. 200 밀리언 달러에 해당되는 돈들이 인베스터, 즉 투자자들에게로 더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바다 주에서 스폰서를 하는 뱅가드 529 플랜이 되겠고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주식 비중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잡힘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계좌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저 역시 2021년 3월 25일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월 24일부로 다음과 같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뱅가드 타겟 인롤먼트 2036, 2037 펀드는 기존에는 95%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92%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고요. 2032, 2033 같은 경우에는 86%인데 14% 이상 차이가 나는 72.50%로 조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같은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포트폴리오 수정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지나갔는데요. 이번에 모닝스타에 나온 기사를 보니 바로 여기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바다 주에서 뱅가드 529을 스폰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트폴리오 세팅을 먼저
전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펀드는 주식이 95%, 채권이 5%, 그 다음 펀드는 주식이 90%, 채권이 10%, 이런 식으로 뱅가드에 전달을 하였는데요. 뱅가드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전해준 네바다 주에도 잘못이 있고요. 이것을 검토하지 못한 뱅가드에서 잘못이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은 마지막에 검토를 하지 못한 뱅가드의 잘못이 더 크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오류가 났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색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어야 되는데요. 보통 90%로 시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이 더 줄어들게 되고요. 아래쪽은 대학 갈 때까지 혹은 이 펀드가 안정적으로 변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0살에서 18세까지 이 기간을 잡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수록 그만큼 남은 기간이 많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보시는 것이 실제 실행된 포트폴리오가 되겠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이 더 높은 쪽에 있으니까 그만큼 주식의 비중이 더 높게 운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냐면요. 펀드가 운영된 2020년 11월부터 그리고 이 오류를 발견한 2021년 3월달까지 S&P 지수가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다는 것인데요. 결국 주식의 비중이 계획보다 높게 측정이 되었고,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의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펀드를 소유하고 계셨던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그만큼 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해당되는 펀드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온다를 측정한 것인데요. 적게는 0.5% 안 되는 적은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펀드가 2% 이상, 그리고 2024, 2025 펀드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수익률이 더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펀드에 돈을 지속적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혹은 빼는 사람들도 있고요. 펀드 간에 트랜스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투자자들에게 들어가기 산정하기 정확히는 어렵지만 현재 이 펀드에 운영되는 운용 자산으로 추정을 해보건대 200 밀리언 달러, 즉 2억 달러 가까이가 투자자들에게 더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요, Lady Luck saved college savers, 행운의 여신이 대학 자금 마련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었다는 것인데요. 이 뉴스가 어떻게 보면 마냥 좋은 뉴스만 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식 비중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지만 또한 위험률 또한 높습니다. 다행히 펀드가 런칭된 2020년 11월부터 오류를 발견한 2021년 3월 말까지 경기가 좋아서 수익률이 높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았으면 100달러 잃을 것을 110달러, 120달러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많이 잃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사를 보시면은 뱅가드에서 이것을 소급 적용해서 그 돈을 오히려 가져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여기 unlikely라고 적어놨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는 다들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다들 기분 좋게 넘어가는데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았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뱅가드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뱅가드의 실수고요. 뱅가드에서도 현재 인베스티게이션, 즉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새롭게 론칭된 뱅가드 529에 타겟 펀드를 드신 분들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도 예상보다 높게 여러분의 계좌에 더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529 계정이 아니더라도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투자 상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혹은 주식이 아니더라도 뮤추얼 펀드나 ETF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 위주의 펀드인지 혹은 채권 위주의 펀드인지 대략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고 있는 것이 은퇴 계획,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